요즘 한창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전청조 남현희 사건. 40대 국가대표 출신 선수와 20대 재벌 3세 사칭 여성이라는 전무후무한 스캔들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사건의 파급력이 워낙 큰 탓에 전청조가 사용한 엉터리 영어인 I am 신뢰예요 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어 내지는 밈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기꾼의 어설픈 영어 실력을 단순히 재미있어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사기꾼이 쓰는 수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전청조가 쓴 사기 수법, 특히 장안의 화제인 I am 신뢰예요 라는 말에 담긴 사기꾼의 모순적인 심리와 화법의 허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로 당신은 사기꾼의 속셈에 걸려들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남을 이용하고 쓰고 버리는 사기꾼은 흔합니다. 이러한 사기꾼의 수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의 주요 부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팍스랜드의 전무인 일미는 재벌 2세의 장남이지만 질투심에 비해 가진 능력은 없어서 속이 끓던 차에 회사 내에 능력 있는 직원 인욱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일미는 인욱을 쓰다 버리기 위해 처음에는 인욱에게 온갖 호의와 친절을 베풉니다. 흙수저인 인욱에게 자신과 둘도 없는 사이가 되자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죠. 그러나 일미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임시적으로 인욱을 쓰다 버릴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일미는 인욱을 이용했다 싶은 찰나에 인욱에게 트집을 잡아 화를 냅니다. 마치 토사구팽을 하듯이 인욱에게 전에 없던 분노를 보이고 맹수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욱을 내치기로 하죠. 인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욱을 휴가 보내려고 합니다. 일미는 그렇게 인욱을 자신 마음대로 쓰고 내다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일민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인욱은 이미 일민의 욕심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일민에게 자신을 이용하고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떠난 뒤였죠. 네, 앉아. 선본 아가씨는 마음에 들어? 진지하게 한번 만나봐. 집안도 괜찮고 똑똑하고 그 정도면 미인이고. 이사한 집은 어때? 그때 내가 할때 이사했으면 좋았잖아. 패기치는 것 같아서. 패기치다니.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난 자네를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 페이퍼 컴퍼니 대표를 자네 이름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괜찮지? 예. 뭐 별일이 없겠지만은. 자,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 중간에서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죄송합니다. 나도 뭐 싫다는 사람 억지로 만나라 그런 거라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아가씨 자존심은 세워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서류 작성 누가 했어? 자네가 했나? 예. 요새 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어! 이 프로젝트에서 손대. 내가 자네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를 맡긴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자네를 너무 과대평가했든지. 고생했어, 그동안. 가봐. 아하, 이번엔 정말 수고가 많았어. 휴가 좀 줄까?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언제 갈래? 예? 당분간은 강대리 없어도 될것 같으니까 한 일주일 푹 쉬었다 와.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뭐. 내가 고맙지. 전무님, 유통 쪽 자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만한 친구가 왜 그래? 오케이. I will see you at the hotel. 그 강인욱이 휴가 끝나고 돌아오기 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What? Mr. Gang, Gang Didi? 이처럼 사기꾼은 처음에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될 것처럼 친한 척 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죠. 전청조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것들로 환심을 사고 자신과 가까이 지내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한 뒤 그 뒤부터는 태세 전환을 합니다. 이른바 주객전도죠. 이쯤 되면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전청조가 한 I am 신뢰해요 라는 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그렇습니다. 이 말에는 대단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해야 하는 사람은 전청조가 아닌 투자를 해야 하는 상대인 것이죠. 즉, 전청조는 신뢰하는 입장이 아니라 신뢰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청조는 사기를 치면서 오히려 I am 신뢰해요.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나는 너를 신뢰해 줄게. 네가 그렇게 해야 나는 너를 신뢰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객관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믿고 말고 할 사람은 전청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기꾼은 처음에는 온갖 호의와 환상을 사람에게 제시한 뒤에 자신이 줄 것들이 곧이어 떨어지게 되면 상대에게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에 있어서 주객전도를 시작하죠. 믿음을 계속 주어야 하는 것은 자신인데 난 너를 믿고 있어 라는 식으로 짝난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는 주객전도가 된 화법을 구사합니다. 난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난 아직 너를 믿고 있어 등등. 그런데 상황을 살폈을 때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있고 믿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인가요? 아니면 당신인가요? 상대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은 바로 상대가 주객전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상대의 화법에서 상대가 주객전도식으로 갑인 것처럼 굴면서 도리어 당신에게 인증을 요구하고 경쟁을 시킨다면 그것은 진실한 거래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이나 전청조 사건을 보듯이 인간관계에서 사기란 당신보다 많이 가진 혹은 많이 가진 것처럼 꾸며낸 사람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 처음에 베푼 호의가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퍼붓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즉 당신에게 더 이상 줄 게 없어지거나 당신에게 더 이상 주고 싶어지지 않아진 시점부터 주객전도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화법에 있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진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요구를 하면서 당신에게 당신을 믿고 있다는 등 이런 허황된 갑질 화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항상 당신이 상대에게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